이슈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꼽아보자면은 지금까지 정말 오래 안 갔던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이 이제 오시면은 월말이 왔구나. 네. 연말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지만은 네, 월말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은 사실 뭐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이 저렴한 섹터가 좀 올라오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게임주가 그랬는데 게임주 뭐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게임주가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부진했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인데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낙폭과 대주가 좀 순환매를 보이면서 올라온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상승 이유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상장사들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정도 증가하는 흐름이었고 넷마블도 2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57억, 절대적으로는 부진한 수치긴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기는 했어요. 그래서 게임사들의 실적을 보면 절대 수치가 좋은 건 아닌데 워낙에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 낮아진 기대치 이상은 충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게임주의 목표 주가를 하나 둘씩 올리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를 지금부터 보기에 시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상반기에 대작 게임이 일부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신작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소수의 신작이 흥행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출시됐었던 뭐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 중국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요. 3월에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최고 동접자 40만 명을 기록했고요. 이번 달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네. 하루 매출이 140억을 넘게 찍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흥행이에요. 그래서 넷마블 주가가 또 급등하기도 했고요. 제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 매출 2위에 좀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작 게임들이 좀 성공을 하다 보니까 게임주의 투심이 전체적으로 견인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적이 좋아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몇 개 분기 연속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NC라든지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모두 다 구조 조정을 좀 진행을 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게임주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임주들 이제 드디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하는 것도 좋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게임주가 좀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부터 살펴볼 텐데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뭐 한국에서도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나오면서 네이버 쪽에서 약간 좀 부진한 것처럼 게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커머스 업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게임 부분에서도 한국 시장을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게임의 경쟁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4월 달에 모바일 게임 매출을 보면 1위 매출이 라스트워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퍼스트펀이 개발한 게임인데 매출 3위는 이제 버서커 키우기라는 게임이었고 5위가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1위, 3위, 5위 게임이 모두 다 중국 게임이었고요. 2위와 4위만 각각 리니지 M, 오딘으로 국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랭커 5게임 중에 3개를 이제 중국에 뺏기다 보니까 이제 네. 우려감이 커졌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광고비입니다. 네, 중국 게임 업체들 보면 특히 매출 1위였던 라스트워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에 정말 엄청난 돈을 썼어요. 유튜브 보시면 라스트워 광고를 안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한 분도 안 계실 그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개그 프로에서는 이걸 패러디까지 하기도 했어요. 워낙에 광고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사들이 광고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매출의 1, 20%예요. 근데 중국 게임 업체는 많으면 50%까지도 광고비로 씁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로 밀어 올린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위였던 라스트워라든지 3위였던 버스커 키우기 같은 경우
캐주얼 게임이에요. 이 캐주얼 게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고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층은 중고등학생 층이 아니라 어쨌든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출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성인은 바쁘잖아요. 게임을 붙잡고 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은 뭐 지하철 타면서 20분, 뭐 자기 전에 누워서 30분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캐주얼 게임 시장이 많이 컸어요. 근데 국내 게임 업체들은 MMORPG의 강점이 있지 캐주얼 게임의 강점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요거 때문에 일단 중국 업체에 좀 밀린 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업체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캐주얼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언제까지 캐주얼 게임이 강세를 이어간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이게 MMORPG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중국의 판호 규제가 아직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허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2016년에 판호 발급을 했고 2020년에 중국 출시 예정이었지만 취소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같은 경우 3년 6개월 만에 판호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출시가 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판호 발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판호 발급이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도 국내 게임 업체에 열리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광고로 만약에 이제 밀어 올렸다면은 그만큼 계속 유지가 되면 어쨌든 간에 한국 게임사들에게는 손해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렇게까지 유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의 50%를 광고비로 쓴다는 것은 그죠. 매출이 100%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매출에서 일부가 영업이익인데 그걸 거의 다 광고비로 쓴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돈 이제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광고비 집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빨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돈으로만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게임 안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게임 업체들과 필드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 또 종목들에게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네. 뭐 여러 가지 또 게임 컨퍼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보니까는 게임스컴 그리고 지스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펄어비스의 도깨비도 여기서 공개가 됐었나요? 뭐 비슷한 것들이 막 공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주가가 막 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시장에서 노출이 이제 많이 된 이슈들이에요.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를 계속 찾고 그 이벤트에 맞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번 달 말에 이제 ASCO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를 보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게임주의 행사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음 달에 서머 게임 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북미 온 오프라인 게임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넥슨이나 뭐 NC소프트가 참여하고 특이한 건 이제 삼성전자도 참여해요. 삼성전자가 게임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요즘에 게임은 용량이 커서 다 핸드폰에 다운받으면은 조금 핸드폰이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서버에 게임을 저장하고 사용하게 되면 다운도 필요 없고 내 정보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월 달에 이제 말씀해주신 게임스컴 여기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넥슨과 카카오 게임즈도 게임스컴 참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가장 익숙한 것은 지스타입니다. 올해 11월 네, 부산에서 개막이 됐는데 이게 올해 4월에 그 가장 큰 부스를 예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3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지스타가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 같아요. 지금 지스타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참가 기업 명단이 정확하게 리스트업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리스트업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작이라든지 이런 참가하는 게임사들을 눈여겨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작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더불어서 게임쇼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게임 섹터가 진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IPO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IPO가 되면은 또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움직여주니까는 그것도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게임주를 말씀드리기로 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여 게임사가 상장하는 게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후에 좀 많이 공백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대형 게임사의 상장인데요. 네. 이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할 것 같고 이 게임사가 운영하는 개발하는 게임이 그 모바일 게임 중에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인데 네. 이게 진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장기간 흥행하고 있는 게임이고 올해 말까지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시장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국내와 미국 매출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아, 물론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약간 리스크죠. 그러네요. 지금 이 기업은 니케 매출이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니케 매출이 줄어들면 바로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후속 게임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는 한데 후속 게임이 흥행할지 아닐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건 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공모 희망가가 4만 7천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희망가 상단에서 결정되면 시가총액이 3.5조 원이에요. 그래서 국내 4위 게임사가 됩니다. NC소프트의 이어서 4위 게임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현재 PER을 39.25배, 거의 40배 가까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낮게 잡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셔도 아마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근데 요즘에 공모주 시장이 약간 좀 수그러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장 후에 뭐 급등하거나 요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개업이 상장 이후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3조에서 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평가받는다라고 한다면 PER 40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저평가 게임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저 PER 뭐 게임주들, 뭐 W 게임즈라든지 M 게임 같은 경우 보시면 PER이 5배에서 7배.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정말 이제 취급도 거의 못 받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프트업이 이제 상장을 하고 주가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게임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배그만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게임주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좋을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기업은 넷마블이 아닐까 하고 그렇죠.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핵심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게임주를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IP예요.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 흥행을 거둔 것도 IP가 너무 강력해요. IP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 글로벌적으로 143억 뷰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렇죠. 그리고 넷마블이 이 게임에 공을 진짜 많이 들였습니다. 돈도 많이 썼고요. 실제로 제가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봐도 퀄리티가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흥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 IP에 대한 강점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IP를 가지고 있냐, 신규 IP를 확보할 수 있냐 이런 게임사가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웹툰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드라마를 연계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일단 IP가 흥행을 하면 그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어요. 근데 IP가 흥행했다고 해서 내일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 IP의 인기가 이미 식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웹툰 업체, 그리고 게임 업체, 드라마 업체가 처음부터 IP를 공동으로 개발해요. 그래서 IP가 흥행을 하면 바로 게임이 나오고 바로 드라마가 나오고 바로 웹툰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계한단 말이죠. 실제로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CJ E&M이 이제 플랫폼 기업 리디와 협업을 했고 또 초록빛 미디어가 탑툰 웹툰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게임사들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업체라든지 미디어 업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게임사가 있다면 그 게임사는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을 꾸준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그 해외입니다. 한국은 그 게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나 뭐 미국 1, 2위 게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좀 포커스를 두는 업체가 아무래도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요즘에 인도 시장도 엄청 뜹니다. 그래서 인도 게임 시장이 5년 내 10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인도 시장이나 이렇게 남들이 좀 안 봤던 시장을 보는 업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 관심 종목인데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요 모멘텀에 맞을 수 있는 네, 종목으로 이제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 말씀해 주셨던 펄업입니다. 워낙에 또 유명한 기업이고요. 내년에 붉은 사막 출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에요. 이게 시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검은 사막이 지금 매출이 좀 정체돼 있어요. 꺾이는 건 아닌데 좀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 게임이 나오게 됐을 때 분명히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이 붉은 사막은 MMORPG가 아니라 콘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는 이런 게임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콘솔 게임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뭐 헤쳐나가면서 커스터마이징, 뭐 꾸미고 싶은 것들을 꾸미고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이 커요. 이 말은 붉은 사막은 해외를 겨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에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W게임즈인데 이게 이제 저평가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스웨덴의 아이게이밍 기업인 슈퍼네이션을 인수했어요. 이게 이제 카지노 관련된 업체인데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것도 카지노 게임이고 그래서 시너지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들 나타날 것 같고 최근에 주주 환원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그리고 W게임즈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